자, 오늘은 신규 무기인 WM 익스큐피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총을 얻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밤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쪽에 위즐 아파트 근처에서 놀고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2명 이상 있어야 되고 20분 이상 지난 세션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는 게 귀찮다 그렇다면 공세에서 세션 바꾸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온 데가 있다? 그러면 1인 세션으로 바꿔버려. 그렇다면 신총은 여러분들의 독차지가 되는 거죠. 제가 바로 디자인을 볼게요. 일단은 사이즈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네요. ZNH MBT78. 그래, 총열을 보시면은 여기 안에 홈이 파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락스타의 디테일. 총알이 이렇게 발사가 되면서 회전을 해줍니다. 바로 한번 쏴볼게요. 발사. 느리게 다시 볼게요. 바로 발사. 찰칵 땅, 찰칵 땅. 그렇지, 총알이 발사가 되면서 탄피가 빠지고, 이 탄피 디테일 이게 락스타예요. 다음에는 장전 모션을 확인해 볼게요. 탄창을 빼. 됐어, 멈춰. 여기에 이제 총알이 12발이 들어갑니다. 총알 사이즈는 대략 이렇고, 하나를 준비해서 찰칵. 잠깐 멈춰. 여러분들, 이 탄창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벌써 장전이 들어갔어요. 이것이 바로 숙련자죠. 찰칵 넣고 클리어. 이번에는 12발이 몇 초 만에 발사가 되는지 시간 테스트 해볼게요. 연사력이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편이죠. 바로 데미지 볼게요. 준비하시고 1 2 3 3발에 죽습니다. 그렇다면 비교용으로 기본 권총을 꺼내볼게요. 1 2 3 3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캐릭터의 체력을 500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WM29 피스톨 1 2 3 4 5 6 7 8 9 10 11 11발에 죽었어요. 그렇다면 기본 권총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장전하고 13 14 14발에 죽었습니다. 확실히 일반 권총보다는 세네요. 하지만 헤비 리볼버 MK2는 어떨까요? 1 2 2발에 죽었습니다. 데미지는 헤비 리볼버가 짱이에요. 딱 하나만 넣어봐. AP 피스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발에 죽었습니다. 이 신총이란 게 그냥 데미지는 살짝 센 정도? 엄청 세진 않아요. 이번에는 개조 품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도색 그린, 골드, 그린, LSPD, 오렌지, 핑크, 플래티늄. 그리고 개조 품목은 소음기밖에 없네요. 이것이 바로 소음기. 제가 경찰 근처에다가 총을 쏴볼게요. 들키는지 볼게요. 발사. 웬? 아, 바로 들켰어요. 나 이걸 어떻게 알았지? 발사. 나 부사를 갔으려고. 나이샷. 헤드라인. 연사력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헤드. 그리고 가까이 와서 뚝배기. 얌마.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소음기는 그냥 뗍시다. 이거 필요 없어요. 산드비스턴. 그렇지. 땅. 땅. 나이샷. 땅. 던지고 바로 쏴. 빵. 그렇지. 여러분들 보통 권총 같은 경우는 차를 탔을 때 많이 써요. 제가 차에서 총을 쏴볼게요. 헤드라인. 나이샷.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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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음에는 비교용으로 AP 피스톨. 헤드라인. 헤드라인. 아니, 이게 더 편한데? 자, 이번에는 권총을 들고서 탱크랑 싸워볼게요. 나 임마, 이따 부사 같으려고. 그리고 이 사람을 쏘는 거야. 그러면은 권총으로 탱크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실제로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규 권총 같은 경우는 데미지도 적당하고 나름 재밌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